제주 삼다수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미국 수출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맥주와 호접란 사업도 적자 투성이로 전락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삼다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1년 43.2%에서 지난해 36%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제주 16이라는 브랜드로 미국 수출을 시작했지만 불과 30톤만 수출된 뒤 중단됐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이 바뀐 뒤 브랜드를 삼다수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출업체 측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삼다수 수출을 둘러싼 이 같은 잡음을 놓고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주 온코퍼레이션 하고의 협약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협약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201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 200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부수계약에 16년까지는 시스틴을 팔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합리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흑자 사업이라던 호접란 수출도 실제로는 적자였고 제주 맥주 제스피 사업도 막대한 초기 투자비로 갈수록 적자가 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9억 원을 쓴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으로 집한채살 돈을 가지고 감사도 됐습니까? 인테리어 비용 9억 쓴 거? 예, 그거는 감사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제주 맥주를 본격적으로 시판하겠다는 크래프트 맥주 사업도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을 맺은 걸로 드러나 전임 사장 당시 사업 대부분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